지난해 3월 발생했던 울진 산불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무려 9일간이나 지속되며 산림 2만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피해도 상당한데요. 우리 봉서발전은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재건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경상북도, 울진군, 그리고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과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행정총괄을, 경북도개발공사는 사업개발을 담당합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개발부터 건설, 운영, REC 구매관리 총괄 등을 맡습니다. 5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이런 기관이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관광 연계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4.2MW급 풍력발전기 41기를 설치해 총 17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조림 복구 기간인 20년 동안 풍력발전을 운영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면 산불 피해 극복은 물론 대형 산불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